아이즈원 누구부터 할래요? 유진 이렇게 갈까요? 하겠습니다. 아, 유진부터. 속담 잘 아시나요? 오, 장난 아니죠. 어, 속담. 네.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뭡니까?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좋습니다. 자,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대낮에 이것에 홀렸나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보기 주세요. 노란색 와우. 도깨비, 파란색 여우입니다. 너무 어렵다. 와, 여우 아니요? 난 뭔가 도깨비 같은데. 난 여울 것 같아. 여울 것 같아. 난 여울 것 같아. 거짓말이지. 도깨비가 왜냐면 도무지라고 하셨잖아. 일부러 도깨비를 선택하려고 도를 넣으신 거야. 근데 저희 같은 팀 아니에요? 맞아요.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모를 수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. 뭐죠? 뭔가요? 보통 우리가 날씨가 되게 맑을 때 여우비? 잠깐 내리는 여우비. 비. 여우비. 여우비. 되게 희한한 일이잖아요, 그게. 그러면 이거는 더더욱 여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여우라니까. 약간 연관지어서 이것도 여우일 것이다. 어, 보면 안유진 눈 똑바로 안 떠? 뭐야? 아니, 지금 저희 팀원 중에서 언니가 푸는 도깨비. 문제인데 언니 혼자 도깨비라 도깨비? 생각하고 있어요. 왜 도깨비야? 느낌이? 아니야, 여우. 아니 근데 도깨비. 홀리였네, 이제. 속담이나 이런 데는 도깨비가 많이 나와. 전래동화, 전래동화의 여우에 홀린 사람 보셨어요? 아니, 지금 언니 여우에 홀린 도깨비가 뚝딱 하면 그만 먹고 뚱. 도깨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, 전래동화나 한국 그 속담 같은 거에는. 야, 구미호. 그래, 그래. 그렇네요. 그렇네요. 한국어잖아요. 여우? 여우. 여우. 아, 여우. 뭐야, 지금 뭐야, 계속 뭐야. 근데 여기서 도깨비를 맞췄어. 그럼 영웅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지. 영웅이냐? 영웅이 돼요. 역적이냐? 역적. 아니. 선배님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요? 네. 저는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. 아니 외국인한테 물어보지 마. 여기 외국인. 여기 외국인이냐? 네. 저는 한국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. 아 진짜요? 전 도깨비 한 표 던집니다. 아니. 그럼 여운 것 같아요. 그럼 여운 것 같아요. 만약에 선배님도 여우라고 하셨으면 전 무조건 도깨비인데 도깨비라고 하셔서 여우라고 할래요. 그러니까 맞아. 아 근데 우리 탓 할 거면 그래. 하지 말고. 아, 팀이잖아요. 아 팀인데 최종 결정은 또 유진이 형이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야 영은 되자. 도깨비 가서 영은 되자. 아 영은. 저는 결정했습니다. 뭐죠? 언니 결정했대요. 저는 파란색의 여우로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터진다. 셋. 정답은 도깨비! 진짜로? 도깨비 가라니까. 옛날 속담. 끝나와라 뚝딱, 끝나와라 뚝딱 모르세요?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푸는데 네가 정확하게 끝까지 네 의견을 가출시켰어야지. 영혼 될 수 있었는데. 아, 진짜 도깨비였어요. 야, 영혼 될 수 있었는데. 아. 근데 유진 씨가 정확하게 이유까지 맞히셨어요. 진짜요?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는 비상한 힘과 재주를 지녀 사람을 잘 홀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. 미안하다. 눈물이.